이게 명리학은요, 말을 누가 오잖아요? 손님이 오잖아? 그럼 말을 막 해야 돼요. 말을 이렇게 잘하려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할까? 이렇게 멈칫멈칫하잖아요? 가요, 그냥. 진짜 가.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분이 왔는데 열 마디를 했어. 열 마디를. 근데 그 중에 맞는 게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두 개만 들어요? 나머지 여덟 개는 관심 없어서 안 들어요. 근데 두 개도 맞는 말을 못 했다? 그러면 진짜 안 맞는다고 가요. 근데 한두 개라도 맞는 말을 하면, 아, 거기 꽂혀요, 그냥. 진짜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상담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당신은 딱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운이 좋으면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뭐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이 사람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듣고요. 대학 나온 사람은요, 나중 것만 들어요. 아, 그래도 나 대학 나온 걸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내가 직접 그런 사람을 하나 봤어요. 한걸 옆에서 봤다고. 근데 그 양반이 아주 보는 데는 잘 본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두 개, 뭐 두세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야.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정말이니까. 그래서 이 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은요. 특히 이제 육친을 뭐 조금씩은 알잖아. 뭐 육친을 몰라도 육친의 용어는 아시죠? 뭐 비견, 겁제, 뭐 인수 뭐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야. 인수가 많은 사람과 식신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때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요 손딱 들어간다? 딱 식신이야. 식신상관이 많으면 딱손 들어요. 왜? 식신상관은 뭐야? 표현력이고 실행력이에요. 내가 몸에서 나온 기술이야, 말이고, 그지? 그러면 자, 인수가 많은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손을 들을까 말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동안에 벌써 식상이 손을 딱 들었어. 그럼 인수가 많은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드러나지 않아. 4학년 때부터는 시험 보는 걸로 많이 나가죠. 초등학교도 요즘은 더 달라졌겠지만. 그러면 4학년 때부터는 인수 많은 사람이 식상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공부로는 이겨요. 왜? 시험 보면 점수가 훨씬 더잘 나오니까. 즉, 그런데 우리는 인수가 많게 하면 손님이 있을까요? 갈까요? 가요, 그냥 진짜 간다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이 나와야 돼. 응?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좋아요, 그냥.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자, 갑일주다. 그러면 목 중에 목이잖아. 그죠? 양목이잖아. 그러면 올라가기만 할거 아니야. 을목이면 어떻게 돼요? 목하고 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옆으로 가잖아. 주변 머리 누가 있어요? 을이 있잖아, 갑목보다. 그 갑목은, 그래서 갑목은 갑 하나 갖고 뭐라 그래? 일주면 두령격 이래요, 두령격. 대장이라고. 불러요? 저기 많이 쓰잖아, 시조에. 낙낙장송되었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갑목은요, 하나만 있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야. 지가 최고 높길 바라는 거야. 그지? 성산무리가 죽을 때도 그런 시조 남겼고요. 그죠? 이 몸이 죽고 죽어? 뭐, 일법번 고쳐 죽어? 뭐, 무슨 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을목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을목은 그런 말 없어. 을목은 누굴 가장 좋아할까요, 을목은? 갑목을 가장 좋아해. 왜? 타고 올라가잖아. 갑목이 없으면 땅바닥에서 빌빌 겨야 되는데, 갑목이 큰게 있으면 얼마나 타고 올라가기 좋아요? 처음에는 갑목이 봐주다가, 그죠? 봐주죠. 니까짓게 요만한 게 올라와 봐야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을목이 갑목을 완전히 뒤덮었죠. 죽어요. 그래서 갑목은 그런 상태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럼 갑목은 제일 옆에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 을목을 두려워해야죠. 그죠? 같은 목인데도. 그지? 사주 여덟 글자를 갖고 태어났죠. 그럼 거기에 나의 설계도는 끝난 거야. 그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설계가 돼서 내려온 게 사주 원국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실제로 집을 하나 짓는 게 설계도대로 짓나요? 못 짓나요? 대부분 설계도대로 짓지만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좀안 되는 것도 있죠. 그게 대운이에요. 그게 운이라고. 이렇게 딱돼 있는데 그게 딱잘 젖으면 좋은데 딱못 젖어. 그렇게 안 돼. 그건 운에서 하는 거지. 쉽게 예상 볼게요.
자, 격 같은 건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야. 내가 정관격으로 아주 정관격이 파격도 아니고 잘 짜여졌어. 근데 운이 식상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죽나? 그죠? 죽진 못하니까 어떻게 돼? 정관격이 잘 돼 있고 운이 관인 운으로 흘렀으면 큰 직장, 좋은 직장 가서 대우받고 딱 설 텐데 식상으로 흐르니까 뭐 조금만 쪼글떼기 회사 가가지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끝나고 딱 나오잖아. 그러면 테레비에 이제 뭐 탁 유명한 정치인 나와서 정치를 탁 하는데 나와 뭐라 그래? 내가 정치를 했으면 저놈보다 날 텐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집에서 정치하는 거야. 왜? 능력은 있는데 써먹질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또 똑같이 식상이 잘 짜여져 있어. 그럼 기술 재주가 뛰어나잖아. 근데 운이 관운으로 흘렀어. 아,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독창적인 어떤 기술을 해서 명예도 받고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 가서 있으려네? 그럼 어떻게 해? 직장 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직장 가서 기술자 하고 있어야지. 그럼 걔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걔도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운과 그러니까 이 원국과 운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죠.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봐봐요. 그러면 육친이라는 게 명리학의 꽃이에요. 육친을 모르면 이런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육친까지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육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주를 내가 아는 사람 사주를 그냥 다 해.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육친 꺼내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한 달만 해봐. 그러면 돼요. 진짜 된다고. 그거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 육친 할 때요. 제가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진짜로? 육친 이거 하는데? 제가 20일 걸렸어요. 20일. 20일 동안 그 짓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되더라고. 처음엔 열흘까지도 전혀 안 됐어. 띠덤띠덤, 떠듬떠듬떠듬 이렇게 돼요. 그러다 한 18일쯤 되니까 조금 나아지고 한 20일 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육치는 이렇게 귀로 듣고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육친을 아는데 육친으로 바꾸는 걸 못해. 그게 문제야. 사주를 딱 봤는데 육친이 안 나와. 그치? 이 사주를 딱 봤는데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제일 먼저 그게 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거 찾고 없는 거 찾고. 딱 육친이 나오잖아. 그럼 없는 거 제일 먼저 찾아요? 없는 건 왜 없을까 나한테? 나한테 안 준 거잖아. 누가 안 줬어? 뭐 신이든 뭐 누구든 안 줬잖아. 그러면 없는 걸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용신론을 가끔씩 가다가 부정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용신은요. 약한 게 용신입니다. 억부 용신에서. 없는 게 용신은 아니고 약한 게 용신이야. 왜? 용신은 중화, 조화의 논리거든요. 그게 억부 용신이야. 가장 일반적인 게. 그래서 약한 놈은 어떻게? 부축해주고. 강한 놈은 억제하고. 이게 억부 용신이에요. 근데 용신을 크게 가면 뭐 용신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신은 약한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약한 걸 직업으로 쓰면 내가 잘 될까요? 내가 타고난 게 뭐야? 내가 타고난 게 식상이 많게 태어났으면 기술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 말고 인수를 쓰래.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용신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용신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써야 될 게 격용신이에요. 격용신을 제일 첫 번째로 써야 돼. 격 자체가 용신이란 얘기예요. 격 자체가. 왜? 그럼 월지를 왜 중요시하세요? 월지가 격이니까 중요시하잖아. 그럼 월지를 왜? 그럼 격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월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연과 일은 기후를 좌지우지 하나요? 안 하나요? 올해가 이민년이고 작년이 뭐야 신축년이잖아. 그거 가지고 올해가 더 춥고 내년 작년이 더 덥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하루하루 지나가는 건데. 그지? 일로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늘이 더 춥고 내일이 더 덥다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는 체만 되는 거야. 체. 자기 몸뚱아리.
용은 월하고 시죠. 근데 용인데 용 중에서 월시 중에서 더 큰 게 뭐예요? 월이죠. 그러니까 봐. 나 봄에 태어났어. 나 여름에 태어났어. 이게 월이죠. 그지? 그러면 태어난 그 월로서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결정된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야. 밤에 태어났어, 낮에 태어났어. 그죠. 근데 봐봐요. 겨울에, 겨울은 추워. 한 12월쯤에 한낮에 태어났다고 더워요? 아니잖아. 그때도 춥잖아. 그래서 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보다. 그래서 월로 결정 짓는 거야. 그래서 월이 가장 이 사람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 그래서 월지를 격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격이란 무슨 말이야? 격은 그 사람의 대표적 품성, 성향, 직업, 그 사람의 능력, 이것이 월이에요. 아, 격이야, 격. 그 격을 뭘로 잡아? 월로 잡잖아. 그럼 월지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대운도 어디서 나가? 월에서 나가죠. 왜? 그 월에서부터 계속해서 전진을 하든 빠꾸 하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태어났으면, 잘못 태어났다는 건 뭐야?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고 여자가 양년에 태어났으면 잘못 태어난 거야. 그지? 왜 그래요? 그것도 좀 이거 하시면 가끔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남자한테만 유리하게 해놨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남자가 유리한 건 맞아요? 왜 유리해? 진짜 유리해요, 남자가. 그럼 이 세상에 딱 둘만 산다고 생각하자고. 주변 여건 아무도 없고 그냥 똑같은 나이에 딱 둘만 살아. 그런데 그게 한 20대라고 치자고. 그럼 20대가 됐는데 여자랑 남자랑 무인도에서 딱 둘만 사는데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면 안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들으면 자기는 굶어 죽어야 돼. 그지?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해야 되는데 여자가 못하잖아. 둘이 싸워. 그럼 누가 이겨? 당연히 여자가 지지. 그래서 남자가 우선이야. 대신 여자한테는 뭘 줬어요? 남자가 등치, 힘하고 이 주먹하고 키, 중량이 커. 여자는 뭐가 커요? 그게 적은 대신 여자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줬어. 인내심도 주고 말빨도 주고. 그죠? 그래서 여자랑 둘이서 계속 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진짜. 에?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옆에서 계속 딴 여자하고 전화하고 있어, 마누라가. 에? 아직 끝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만나러 간대. 환장하겠어, 진짜. 그죠? 아, 오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동안 계속 통화하고 왔어, 한 사람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또 만나러 갔어, 지금. 뭐,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람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스스로 머릿속에 그렇게 돼야. 안 그러면 학문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개념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보면 이러한 사주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갖고 언제 어떻게 될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학문적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덜 구체화되죠. 그래서 좀 보겠다고 딱 생각을 하시고요. 배운 것만큼은 가서 써먹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